안녕하십니까, 돈입니다. 오늘은 프론트레이즈 15kg 들고 얼마나 버티나, 그리고 그 갑전에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나, 부여해봐라고 갈력이 동기부여상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뿜뿜뿜. 모든 남성들의 로망, 넘쳐나는 에너지, 수많은 사람들을 멋지게 끌어당기는 리더십, 가능성이 없더라도 멈추지 않고 저돌적으로 돌파쳐내는 강렬함,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매개체, 성매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힘, 파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높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근력 운동에 열을 쏟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마구잡이로다가 많이 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었을 때 몸은 근육질로 변해가며 근력을 꾸준히 키워왔던 사람들에게서의 공통적인 점 중 하나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성 불안감, 두려움, 우울증에서 해방도 됩니다. 한 실험에서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남성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치료를 받자 2주 뒤 우울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테스토스테론 증가는 어떻게 이루어낼까? 아연, 카르티닌, 타우린, 아르기닌 같은 성분을 많이 섭취하고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술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하여 얻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보다 단 한 번의 도핑 주사로 얻는 수치가 월등히 높으며 또 운동을 병행한다면 일반인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움직이지 않으면 만성 피로와 만성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 움직이는 걸 적극 추천드리며 1초 run harder than you've ever run in your whole motherfucking life. 6초 push harder than you've ever pushed something in your whole fucking life. 12 13 14 15 go further than you've ever gone in your whole motherfucking life. 20초 want it more than you've ever wanted something in your whole fucking life. Oh. 38초. Every day it's me against the fucking world. Every day it's me against the fucking world. Every day it's me against the fucking world. Yeah.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을 즐기는 나는 여러분의 친구,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돈이었습니다. 끝.